평상시에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이문선 사장님.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이제부터는 강의 시작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점수 약하신 분들은 이런 배치를 어떻게 쳐야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요즘 레슨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머릿속 당구 TV 구독자분들도, 네, 설명해드려야 되고, 또 아시는 분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따져보시고, 처음 이런 배치를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치면 좋을까?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 예측 한번 해보시고,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서 공을 치는지, 눈 크게 뜨고, 네, 들어보세요. 자, 출발합니다. 하얀 수구로 1족구를 쳐서 2족구를 맞춰요. 맞아 있는 공이죠. 근데 점수가 약한 분들은 이렇게 칩니다. 봐보세요. 공을 이런 식으로 쳐요. 아, 이런 공 이렇게 쳐봤다. 난 치면 이렇게 칠것 같다. 그런 분들은 동그라미 두 개씩 눌러주세요. 이렇게 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가까운 공에 90도 공 배치잖아요. 그러면 요 시침판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대략 한 50%, 70% 사이. 그럼 60%잖아요? 이게 지금 60% 두께 겹치는 거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 3팁, 뭐 1팁, 2팁, 3팁. 아무데나 쳐도 돼요. 문제는 치고 났을 때내 공하고 1족구나 일자 또는 2족구하고 일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두께를 맞춘다면 2족구 두 번째 공하고 일자가 많이 만들어져요. 한번 보시면 아주 가볍게 치셔야 돼요. 가볍게. 자, 이거 일자 맞죠? 확인하기 위해서 대각선 카메라 옆으로 틀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일자가 맞다. 그럼 박수 한 번씩 쳐주세요. 박수. 박수 주실 분만 주세요. 자, 제가 분명히 이 두께를 친다면 두 번째 목적구하고 일자가 된다고 했어요. 믿으시겠습니까? 근데 세게 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점수가 약할 때는 이런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냐? 맞히는 게큰 수라면 두 수, 세 수, 내다봐야 되잖아요? 그럼 두 수는 뭐예요? 얘를 일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포지션 플레이를 하자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100%가 이를 가니까 갔다 오겠죠? 근데 내가 얘를 맞추는 건 끌어치기로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마세로 치는 게 좋은지 그런 걸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연습을 겁나게 많이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쳐볼게요. 아, 공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공이 빨래가 됐어요, 약간. 그럼 어떻게 치셔야 돼? 마셀로 쳐야죠? 근데 이 테이블은 제가 구름이 좋다고 했으니까, 잘 보시면은, 뭐, 살짝 묻었죠? 그럼 지금 어떻게 치셔야 돼? 지금은 이 공을 친다면, 크게 돌리는 거고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 니네들 이리 나와봐라. 이제 오빠가 바쁘다. 이 공을 친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원쿠션을 치면서 1족구를 이쪽 단쿠션이나 이쪽 장쿠션을 맞아야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끌어치기 5가지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고 치실 수 있다면 얘는 돌아오겠죠? 네, 한번 보세요. 약간 큐를 보면은 약간 빗각이에요. 억각이네요, 지금.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아요. 자, 이렇게 한 뼘, 이거는 두뼘 느낌이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이번에는 얘를 끌어볼게요. 아이. 짠. 잠깐 이어치기 하는 거라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보시면 1적구 쳐서 2적구를 맞히는데 1적구가 크게 1쿠션, 2쿠션, 3쿠션에서 이 언저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맞히니까 이 언저리로. 자, 지금은 90%, 시침은 4시. 그리고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네. 자, 1적구 어디로 가나 잘 보세요. 제가 그쪽으로 보낸다고 했으니까 글로 갔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지금은 아주 안 좋게 맞았어요. 그러면 우측 키스로 한번 쳐볼까요? 90%에 될까 모르겠네요. 아니면 여기 빵꾸를 치면 되는데 도망가잖아요. 여기 테이블이 너무 잘 굴어서 이제 키스로 한번 쳐볼게요. 키스로 한번 쳐봤습니다. 워낙에 공이 잘 굴러서 문제입니다. 이거는 키스 느낌으로 자 이렇게. 그러면 다시 이 공을 쳐서는 못 맞춰요. 여기서도 힘들어요. 그런데 자세만 잘 잡으면은 저 공을 키스로 치면 되는데 자세가 나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구른 데서는 어떻게 쳐야 되느냐? 살살 약하게 살살 치셔야 돼. 내가 문 교주예요? 죽겠네. 아이고 우리 강릉 갑장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점수가 약할 때는 이렇게밖에 못 치지만 이렇게도 이제 칠 수 있는 공은 있어요. 하나는 맞을 수 있어요. 자, 얘를 비껴치기로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맞는데 이 측면 카메라를 보세요.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치는 거죠. 그러면 당구 점수는 네. 공평하다. 당구에 미친 사람들은 잘 치는 거고 당구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못 치는 거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1000번 눌러주세요. 당구에 미친 놈은 잘 치고, 네. 당구에 미치지 않는 사람은 못 치고. 그래서 공평하다. 그리고 당구는 몇 번 레슨 받았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런 분들은 레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레슨이란 연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당구 점수 올려주는 걸 받는 게 아니다. 카이사로 사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갑장님이니까, 우리 강릉 갑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1적골을 조금 뚱뚱하게 치면서 가볍게 갖다 붙여주면은 얘랑 나랑 약간 그 일자나 아니면 약간 이렇게 엇각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치는 게 좋을까요? 자, 들어보세요. 실전에는 이런 곡이 많이 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안 써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공이 1적구라고 선택을 하면서 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1적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장구션 갔다 오는 게 가까웠고 얘는 머니까 그만큼 뭐 두께라든가 어떤 뭐 신친 당점? 네. 탑버 속도? 이런 것들이 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1적구 선택만 잘해도 하나를 더 칠 수도 있고 그게 잘 맞았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뭐 10개 조금 치는 분들은 뭐 20개, 30개, 뭐 50개, 100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라이브로 저는 하는 사람이잖아요. 라이브만. 그러면 이때 순간 얘를 치고 싶어요. 그럼 100%가 어디 갔나 보세요. 자, 대각선 카메라 보시면 이거 엇각이죠? 네, 엇각 마세 같은 느낌으로 쳤을 때 1적구가 네, 1적구가 덜 넘어갔다 온다. 박수 치실 분
공 이쁘게 모아놨잖아요. 강릉하자님, 이거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대각선 카메라로 엇가게 했었는데, 지금 꽃담을 만들어 놨으니까. 아니면 말고죠, 뭐. 아이고, 우리 이무상 사장님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는 분들한테, 지인분들한테 구독하시고 라이브 보시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문성 형님. 네, 아, 후배님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어요. 제 어떤 실력을 그냥 라이브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양아치 짓을 안 하고 싶어요. 잘 맞춘 것만 찍어서 올리는 거,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 잘 보셨죠? 그러면, 요번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한번 눈 크게 뜨고 또 보세요. 이게 기준인데요. 이런 건 많이 나와요. 자, 대각선 카메라도 보셨죠? 얘는 붙어 있거나 살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공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느낌에서 이렇게 이 공을 얇게 그 다음에 야 노란 공도 일로 와라 오빠가 시험 봅니다 이렇게 쳐서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일자잖아요 아까 이렇게 떨어진 거 일자 만들듯이 얘를 일자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거 쳐서는 여기에 못 모아요. 키스로 쳐도 안 되는 공이에요.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치느냐. 인적구를 가장 얇은 두께로 가볍게 치시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 카메라 보세요. 강릉 가장님만 박수. 아니요, 말고. 일자 만들었잖아요. 어쩔 거예요. 시청하시는 분들. 어제 새벽에 저하고 근 2시간 동안 통화하신 분인데 제가 재미나게 라이브를 한다고 즐겁게 보신다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공도 문제치기로 치는 게 좋냐 아니면 맛세로 치는 게 좋냐 이런 거예요. 아, 그럼 빠져가지고 보여드린다면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맛세를 부딪히든 아니면 셀이 2번 패턴 모양 큐를 이렇게 들어서 부딪히든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용하셔야 돼. 근데 이제 요 공간이 이거 100% 치면 얘가 안 맞아요. 왜냐면 보기만 해도 요거 이만큼 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족구를 바라봤을 때 좌측으로 90%나 95%를 쳐야지 얘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단이나 맛세를 그 회전은 좌측 플러스 회전을 주고 치면 좋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들어가야죠. 약간 이렇게. 지금 이 공들에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공을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뻔트했죠? 그게 뭐냐면 저 측면 카메라 봤을 때 얘를 이렇게 올려놔서 쳐야 되는데 이렇게 치는 것도 실수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는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지 공치기가 편안하다. 그리고 나하고 키스. 어떻게 보셨나요? 이 테이블에 살짝 걸터 앉아가지고 칠 때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안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실수를 왜 했는지 설명드린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빠르게 또 하나 가볼게요. 자, 공이 이렇게 서 있어요. 측면 카메라, 옆에 대각선 카메라도 다 보세요. 그러면, 이 공을 칠 때, 뭐를 만들어야 돼? 컴포지션, 아도 빼기, 내가 이 공을 쳐서 얘를 맞추는데, 나하고 얘하고 일자나 살짝 각을 만든다. 빗각을 꼭 아셔야 돼. 빗각. 빗각 아시면 고수입니다. 그냥 고수도 아니고, 초고수. 자, 보세요. 이 카메라로 보세요. 이 카메라로 보세요. 예? 이거 역회전 주면 되잖아요, 이제. 좌측을 주고 저 공을 부딪혔어요. 내 공하고 키스 났죠? 네, 시청하신 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신 분들만 5,000번 눌러주세요. 5,000번. 눈에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런 분들만 5,000번. 좋아요 눌러주셨나? 좋아요. 진 박사님, 좋아요가 지금 한 20개 되나요? 네? 지금까지 우리 저 66세, 68세, 76세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직접 저한테 레슨 받으면서 마세까지 이제 시작하셨어요. 우리 76세 어르신. 오늘 쇼츠 영상 올려놨더니 대박 났습니다. 대박. 정말 그 어르신 48년생 76세 맞고요. 그날 생애 첫 마세 치신 거라고 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저 맛있는 거 사주고 가셨어요. 이렇게 뭐랄까요. 표현이 그 어르신이 입이 이만큼 찢어졌어요. 네. 저는 어떨까요? 더 좋겠죠? 보람이 있겠죠? 시청하신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6세에 마세를 처음 치셨다. 그건 젊으셨을 때 당구 많이 안 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세를 해보지도 않으신 분이 여기 와서 레슨 받으면서 차근차근 기초부터 탄탄히 기본기 어떤 기준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마세를 조금씩 틈틈이 이렇게만 하시라고 했어요. 이렇게만. 한번 보시면 여기 대각선 카메라 있으니까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이걸 이렇게 오래 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어저께 여기서 레슨 할 때 그거를 알려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76세 어르신들 마세를 한번 배워갖고 하신 거니까 평상시에 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서 누군가한테 마세를 배우러 가시라 이거예요. 제 말은. 그래야 조금 더 진도가 빠르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내일도 오시는 날인데요. 옛날에는 토요일날 오셨는데 어떤 분은 이제 그만두셔갖고 그 자리를 우리 어르신이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76세 어르신도 마세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마세를 알려드린 분이 다양하게 계시는데 쇼츠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예, 출연하신 분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48년생, 네, 76세 어르신 용인에서 여기까지 2시간 걸쳐 오시다가 조금 당겨졌기 때문에 한 1시간 30분 정도는 오시나 봐요. 근데도 주 2회로 오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먼 데서도 오셨는데 요 근방은 멀지 않죠. 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도 레슨 문의도 왔고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거의 뭐 매일 레슨 문의가 들어와요. 도대체 너가 있는 곳이 어디냐? 여기 경기도 김포에 멀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싫어하시면 오시겠네. 오해하지 말고 이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저놈한테 가서 레슨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어디 사는데 너무 멀대. 네, 그러면 뭐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시라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실하면 어디든 가지 않을까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신원들이 76세 밑에다 그러시면 자신감 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그 연세 다 되시는데 왜안 되겠습니까? 아임잡 사장님? 지금 사장님 안 계세요?